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아내와 자식에게 해가 되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례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상평을 이제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댓글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관상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례자도 음인입니다. 이 사례자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례자는 아내가 있었고 슬하의 자식이 있습니다. 40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죽은 것이죠. 이 사진을 보고 느끼는 느낌이 아마 여러분께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제가 관상을 볼때 먼저 봐야 되는 게이 눈이라고 했죠. 이 T존, 이 T존을 꼭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반 이상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위보다 이 T존, 이 눈썹하고 코, 이 눈도 포함되죠. 이 T존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거 갖다가 각인을 시켜 두십시오. 사람을 볼때 먼저 T존을 본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운을 살펴본다. 이게 관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인물의 관상을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번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머니는 재혼. 이 3살 때를 우리 얼굴 중에서 나이대로 살펴본다면 귀입니다. 귀는 1세부터 14세까지 운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귀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귀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남자를 기준해서 이 왼쪽이 1세부터 7세, 반대가 오른쪽 귀가 8세부터 14세입니다.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는 이 귀에 해당되죠? 귀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마가 굉장히 좁죠? 그리고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눈썹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썹이 어떤가요? 눈썹이 얘가 짧죠, 굉장히. 이런 눈썹을 단미라고 합니다. 단은 짧다는 뜻이죠. 이런 눈썹은 굉장히 좋지 못한 눈썹입니다. 눈썹은 나이대가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양이기 때문에 양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31세, 반대로 한번 넘어갑니다. 32세, 또 이쪽으로 와서 33세, 이쪽으로 와서 34세. 30대 초반의 운을 보는 것이죠. 길게는 30대를 보는 그러한 이 눈썹입니다. 이렇게 눈썹이 좋지 못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눈썹이 가늘어나고 맑고 윤기가 있으면 대기라고, 짧고 어긋지고 빛깔이 탁하면 불길하다. 이 사례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짧고 대단총미, 짧은 눈썹이죠. 어긋지고, 어긋지다는 것은 어긋나다는 뜻입니다. 서로 엇갈리다. 여기도 눈썹이 있죠? 눈썹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살해자의 여기가 지금 소사했죠. 눈썹, 뼈, 그리고 인당, 이 부위가 소사했죠. 이 부위를 관상 용어로는 여기 눈썹 뼈라고 해가지고 미골이라고 합니다. 이 미골이 솟은 분들이 보통 어떻게 평을 하냐면 성질이 난폭하고 일에 막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미골이 솟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성질도 있지만 운세가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전체적인 상이 좋아야 되죠. 이 T존이 안 좋고 이 미골이 솟은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질이 좀 난폭하고 일에 막힘이 많다. 욱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해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한번 보십시오. 눈도 좌우가 이 눈의 형태가 동일하지 못합니다. 여기 봐서는 눈이 잘 쉽게 드러나지 않죠. 근데 눈의 좌우 형태가 동일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음양안이라고 합니다. 음은 작은 거고 양은 큰 것이죠. 그래서 봤을 때 눈이 크기가 다르면 보통 음양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의 형태가 달라도 음양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입은 출락관이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그러한 속담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입은 윗입술하고 아랫입술로 되어 있죠. 이 윗입술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 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비유하고 이 아랫입술은 밑에 있기 때문에 땅을 비유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이 입술 형태가 위가 좀 얇고 아래가 좀 두터운 게 그게 일반적인 입이 형태입니다. 근데 이 살이도 한번 보십시오. 윗입술이 굉장히 얇죠. 그리고 아랫입술이 두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윗입술이 너무 얇은 자는 거짓말을 잘하고 박정한 사람이다. 여기서 너무 얇다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봤을 때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그 두께 차이가 많이 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랫입술이 너무 얇은 자는 가난하고 일마다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이 살해자는 지금 윗입술이 너무 얇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고 박정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 자체가 그리 좋지 못한 상을 타고난 것입니다. 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음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이 안 좋아도 마음을 바르게 쓰고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이것이 관상이고 이것이 심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